이렇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 사용하는 언어 중에 제일 지금 사진을 찍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써야 되겠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런 걸 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항상 영혼 세계의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이걸 이제 문제를 풀고 그러면 이때 이제 쉬우만 나면 제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아무리 뭘 해더라도 쳇바퀴를 돌게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걸 좀 천도제 혹은 구병시 이런 걸 두 가지 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해서 올려가지고. 오케이,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세계적인 인물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요거는 주위에 환경을 좋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문제를 풀 때 본인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위가 이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위 환경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이게 하나는 영혼 세계들의 영향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돌리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데 본인이 노력할 때 환경을 바꿔서 노력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그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 그 친구들 만나잖아. 그럼 그밖에 할 일이 없잖아, 그죠? 여기 차이점.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은. 지금은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21살. 오, 그러면 가능하면 여기 엄마하고 같이 여기 와서 아무래도 좀 해보면 어떨까. 여기 때로 올렸는데 집을 지금 나가가 있어갖고 못 오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에는 그냥 며칠이라도 우리 바람치고 올까 이렇게 가볍게 그러다가 조금 더 있게 되면 또 있고 이렇게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가 엄마하고 오랜만에 여행 한번 하자.
와서 편안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환경이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지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여기는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습관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습관이 지금 이렇게 게임하거나 이렇게 사는 분들은 어두운 시간에 많이 활동한다. 어두운 시간에 그렇게 마이너스 에너지가 많이 움직일 때 하니까 여기 오면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밝은 기운을 함께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경을 먼저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게 1번. 환경은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이런 좋은 곳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좋은 곳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오히려 이게 밝음에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눈을 뜨면 불이 켜지면 너무 부시서 눈을 못 뜨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둠에 계속 있을 때는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몰라. 근데 어둠에서 밝음이 오면 이 밝음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요 길이 나니까. 그게 뭐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만 습관이 되면 밝은 쪽으로 가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것보다 뭐 게임을 하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환경을 만드는 거 요걸 먼저 하세요.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집의 분위기를 전부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쪽으로 바꿔주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다. 그러면 어두운 에너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밝은 에너지와 함께하는 시간 그러면 밝은 기분을 보고 오히려 또 쉽게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습관을 고치자 이런 단어를 하잖아요. 그냥 고치자면 이게 반발이 일어나서 힘들어지니까 이 습관은 그냥 두시라 두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자 이렇게 새 길을 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오히려 막 집도 수리를 해라 더 힘들잖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새로 집중이 낫겠다 이러잖아. 똑같이 습관 고치자는 내려놓고 하지 말고 새로운 좋은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습관을 기르자. 요거부터 해주면 의외로 쉽게 길이 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도 함께 하고 우리 스쿨도 함께 해주니까 그죠?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친정 아버지도 엄마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예전부터 이혼은 아닌데 이제 불급을 내가 따로 사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좀 드시다 보니까 혼자 살기가 힘드시니까 그냥 아버지 스스로 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이제 그런 게 장려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제 집에 제사도 잘 지내고 했었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제사는 제가 음식을 해가봐서 아버지 지내시라고 해드리긴 했는데 아들은 없는가? 아들이 있는데 저희 집 큰아들이 평생 직장은 한 2-3년 다녀봤나 그렇게 가고 내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큰아들은 아버지하고는 아예 성향이 안 맞아서 아버지하고는 안 보고 살고 엄마가 별거라 하니까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하고도 매일 싸우고 칼 들고 막 죽인 살린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좀 집안에 조상이 그렇죠,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래 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애들도 이제 우리 애들도 자꾸 그 이렇게 어두운 게 그 영향 때문인 것 같고 자꾸 제가 이제 느낌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또 시댁에 시아버님도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밖으로 놔두다가 밖에서 객사를 해갖고 돌아가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친정이나 시가나 보면 조상이 다 어두운 이런 쪽으로 있어서 저희 이제 큰아들도 이제 지금 성향은 참 착하고 애가 올바르고 예의도 바른데 학교 이게 공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만 가면 그만두고 자퇴를 하고 또 보내놓으니까 휴학을 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24살 정도 되면 자기가 뭔가 미래를 설계를 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착하기만 착하지 알아서 한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잘 내가 느끼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다 모든 이런 조상에 대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스님 유튜브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딸아이를 들어오면 데리고 올라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내가 먼저 가서 스님을 뵙고 이렇게 좀 길을 밝게 해주고 나서 딸이 들어오면은 데려가서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겠다 해서 그래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님이 알코올 그렸다 보니까 다른 남자 형제들은 술을 안 먹는데 우리 남편은 1년 365일 술이고 아침에 신혼 때는 아침에 6시에 출근하며 그 뒷날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술이 뜨게 된 상태로 내 바로 출근한다 하면서 대신에 이제 직장은 꾸준히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술을 거의 먹어도 그런 생활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저는 또 불교를 가까이 하고 해서 내 전생 업장이 내가 참 저분 사람들한테 빚을 많이 짓는가 보다 싶어서 빚 갚는 심정으로 그냥 절에 좀 열심히 다니고 집에서 나름대로 그냥 기도한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고 그나마 그게 힘이 돼서 내가 이혼도 안 하고 애들도 이렇게 가면서 버티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이래 놔두면 안 되겠고 이런 절에 다녀도 답이 없고 나름대로 기도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빛이 안 보이고 이제 단지 제 마음은 흔들림은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 어디에 막 자식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그렇게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아 짜는 이유는 아니고 아 이것도 내가 스님 말씀대로 내가 가져온 내 전생의 업고 갚아야 할 빚이니까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이거를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자, 자 너무나 열심히 잘 하셔서 견디냈는데 네. 지금부터는 본인이 인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인과에 깨어 있으면 제일 먼저 내 업보다 업장이다 막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네. 네. 전생에 짜고 막 이런 것은 네. 하지 마시고 네. 뭐든지 지금 네. 출발을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 뭐든지 고마워하는 말로만 표현을 하세요. 예, 고마워. 예. 그러면 이제 플러스 에너지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술이라는 이름을 곡차를 받고 그래도 곡차는 드시더라도 회사를 잘 다녀서 고마워요. 예. 이렇게 끝에는 고마워요. 예, 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래도 무슨 일을 예? 지금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예. 특별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해줘서 고마워요 예. 이렇게 예. 그때는 전부 다 고마워요로 다 바꿔서 예. 그래도 우리 딸이 큰 일을 안 저지르고 예. 친구들하고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예. 이렇게 고마워요로 끝에는 다 만들어서 예. 이게 이거를 단감즙 붙인다 그래요 예. 단감즙을 붙여서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시라 그러면 예. 생활 속 기도가 돼요 예. 요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 더 본인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예. 생활 속 기도를 해달라 예. 그리고 분별을 먼저 하지 마시고 예. 먼저 내려놔서 무심에 딱 있다가 예. 질문을 하는 거야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예. 내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서 답이 내려오면 그걸 제한테 다시 물어 이렇게 답이 내려오는데 이 답이 맞는가요? 예. 이렇게 하면 제가 하고 채팅하면 체크를 제가 해줄게요 예.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동반자가 돼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보폭을 띄워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덕후입니다. 그 기도는 생활 속에서 고맙다는 요걸로 명상하면서 이제 바꿔서 제 의식을 이제 바꿔서 밝은 쪽 에너지로 이제 네, 전환하시는 그게 이제 제 기도하는 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오서 지금 신호를 보내는 분이 한 분은 시아버지시고 한 분은 아버지시고 이런 분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지금 이제 따님 도와달라고 작은 남동생도 또 재장암으로 40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큰 남동생도 지금 이제 풍을 맞아가지고 머리 수술해갖고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 에너지가 이제 예.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예.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 저 우리의 조상님이라는 표현이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편안하셔야지 예. 예. 우리 삼사람도 편안하다 예. 이분이 정확히 알고 예. 이 부분을 예.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면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분 했지만 한 예. 분으로 끝내지 말고 예. 그냥 일곱 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여기서 뭐 그 돈에 부담돼서 문화는 이제 없으니까 예. 예. 이런 분들께 일곱 예. 분이나 좀 계속 예. 여섯 네. 분 앞으로 더 해주세요 예. 하고 해놓고 그래 가세요. 네, 1월마다 제가 예. 마음을 내서 이분들을 더 네. 여기 계시면서 네. 빛으로 해탈돼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네. 또 본인들 이렇게 자기들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예. 여기서 공부도 해 예. 똑같습니다. 선생님하고 그래서 공부하도록 허락을 네. 하고 네. 해드릴 테니까 네. 다 잘 될 거니까 그죠? 네. 재미나게 또 시작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자, 그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